반갑습니다. 한상희 교수입니다. 세 번째로는 성질에 대한 결함이세요. 자, 이건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.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성질 결함에서는 첫째, 기계적 결함, 결함이 있고 비기적 결함.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적 결함. 세 번째는 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기계적 결함은 어떤 게 있나요? 강도가 올라간다든지 떨어진다든지, 그 다음에 경도가 높아진다든지, 그 다음에 크리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, 크리프 변화, 그 다음에 피로 강도가 어떤 증가가 되냐, 저하가 되냐, 그 다음에 내열성이 높아지냐, 낮아지냐, 그 다음에 뇌마모성은 좋아지냐, 낮아지냐, 그 다음에 뭐 인장 강도, 그런 거 있죠. 화학적 결함은 내식성은 좋아지는지, 이런 것. 그 다음에 물리적 결함은 자기적 결함. 이런 것들을 물리적 결함. 이 정도로 우리가 결함에 대한 종류를 살펴봤고, 오늘은 일단 수업은 이것으로 일단 결함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, 공적 결함의 종류로는 치수 결함이 있고, 구조 결함이 있고, 성질 결함이 있고, 그 다음에 물리적,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용적 검사에는 파괴 시험 방법이 있고, 파괴 시험이 있는데, 오늘 공부한 것은 파괴 시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. 파괴 시험 중에서 7가지 우리가 공부했는데, 인장강도 시험이라든지 구핑 시험, 그 다음에 경도 시험, 그 다음에 충격 시험, 피로 시험, 화학적 시험, 그 다음에 금속학적 시험, 이렇게 7가지. 답안지를 작성해서 시험 종종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.